광복절 경축사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북한이 보인 반응을 보면 조롱과 모욕으로 시작해서 끝이 납니다.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의문,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똑똑한 대일 정책이나 경제 타개책 없이 말재간만 부렸다.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 읽어,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등등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상한 것은 펄펄 뛰고 난리쳐야 할 민주당, 범여당이라 불리는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 하듯이 해야지 왜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모욕과 조롱으로 금도를 넘어섰다면서 북한을 향해서 난리 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노명 전 외무부 장관, 일본 통이고 외교 전문가로서 80이 넘으신 원로이시고 외교계의 산 증인이시고 이러신 분이 문재인 정권의 일본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자작극처럼 보인다는 말을 하셔서 우리 국민들께 알려드렸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막말이라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야당 시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유일한 무기인 입과 말을 막는 것은 야당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독재적 발상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되니까 진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유일한 무기인 입과 말을 막아 재갈을 물리려는 것, 즉 좌파 독재의 길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한국당에 대하여 정당한 의심과 비판을 막말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좌파 독재 길로 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막연히 막말이라고 비난만 하고 무엇이 막말인지는 제대로 설명이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파기한 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체결했던 한일 간의 협정을 노무현 정권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게 지원도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문재인 대통령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합의와 약속을 대통령이 되자마자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처음으로 올려준 것은 노무현 정권이 2004년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왜 그런 혜택을 그 당시에 주었을까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는 또 배제시키는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런 설명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순신 장군 소환하여 12척 운운하고 죽창 들라고 하고 일본과 싸워서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년 총선 전략에 반일 감정 선동이 총선에 유리하다는 식의 보고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교가의 전문가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했는데 결국 내년 총선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아베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짓든지 특사를 보내서 대화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내놓았는데도 기껏 강경화 장관 보내서 일본 외상 째려보는 것 외에 다른 대책 마련하였습니까? 이런 문제 제기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몸으로 막말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예 문제 제기조차 못하게 입에 재갈 물리고 싶은 걸까요? 애국가를 제창하지 않았던 통진당,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지 않고 남쪽 정부라고 불렀던 통진당,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던 통진당, 친일 청산을 주장하던 통진당, 이 통진당이 했던 행동과 현재 정부와 청와대에서 하는 행동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갈등을 일으켜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놓고 이것이 민주당 총선 전략이었음이 드러났고 미국과의 관계도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는 문정인을 주미대사로 내정하였다고 철회하는 등 통진당의 강령이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 전문가들 입에서 자작극이 아니었네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정부와 청와대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사라도 파견하세요. 일본에 죽창 들자고 하기 전에 기업과 국민에게 얼마나 피해가 발생할까 먼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조롱과 모욕을 해도 아무 말 못하고 눈치 보는 사람들이 국민과 기업의 갈피에도 확인하지 않고 죽창 들라고 합니다. 정말 자작극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